지우려고 했어요. 영호 씨가 나으래요. 애 엄마만 모르게 해달라고. 이혼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 껍데기뿐이니까. 애를 낳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요. 나는 지우려고 했어. 애를 낳으라고 한 건 영호 씨예요. 애를 낳아서 어쩔 건데? 똑같은 생명이에요. 나한텐 더욱더 귀한. 우리가 지금 생명 얘기하는 거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낳는 거 아니잖아. 당신 너무도 당당하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낳으라고까지 했다면서. 우린 사랑하니까. 그래서 낳아서 어쩔 건데? 낳으라고 한 이유가 뭔데? 그건 남편한테 물어보지 그래요. 이혼하겠대? 애 낳아서 같이 살지? 이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웃어? 비웃어? 그 사람은 내가 설득할게. 이혼하라고. 이미 둘이 약속했구나. 시간 끌다 이혼하겠다고. 없는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애를 왜 낳으래? 두 집 살림이라도 하겠다니? 그렇게 반쪽이라도 붙잡고 싶어요? 세상에 잘난 남자가 얼마나 많아. 당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당신 상대 거를 덜 만한 남자 얼마나 많냐고. 왜 하필 내 남편이야? 버스 타고 회사 다니면서 구질구질 만년과장 딱지도 못되는 한심한 남자. 왜 하필 그 남자냐고. 은영 씨한텐 남편이 그렇게 보여요? 구질구질 한심하게? 나한텐 남자야, 그 사람.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더욱 헤어져,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쪽, 아니 반의 반쪽도 못 붙잡고 살면서 왜 놓칠 못하는 건데. 그 사람 나한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애를 낳겠다고? 그래서? 합의 봐줄게요. 대신 약속해요. 당신이건 당신 부모건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그런 행패는 안 돼요. 그러다 뱃속에 있는 내 아기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게 누구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했죠? 요즘은 친구 누구랑 친해? 다 친해. 그래, 친구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야 돼. 나도 알아. 할머니는? 할머니? 할머니는 곧 오실 거야. 맘마는? 우리 세종이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맘마 줬잖아. 할머니는? 곧 오신다니까. 할머니랑 이모할머니는 어디 가셨는데요? 볼일 있으셔서. 보람이 학교 갈 준비 다 했니?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아침 일찍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어. 자, 세종아, 놀이방 가자. 네. 우리 보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늦었어. 출발해 삼촌. 준비물 같은 거 다 챙겼지? 몰라. 우리 세종이 나중에 아빠랑 같이 살면 할머니들 보고 싶어요 할 거예요? 놀이동산 아빠?
놀이동산 아빠. 할머니는? 할머니? 할머니는 태종이랑 같이 안 살아? 할머니? 할머니가 계신데 다른 할머니야. 나도 알아, 친할머니. 아니야, 그 친할머니 말고 다른 친할머니. 누구?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줄게. 우리 세종이 예뻐해 주실 거야. 네. 엄마. 이모 미안해요. 야, 가자 얼른. 미안해요 이모. 네가 미안해할 일이니 이게?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야, 그기 집에 우예 있니? 아무 소리 말아요 이모. 우예 있어? 아이고. 부탁이야 이모. 아무 소리 말아요. 어렵게 합의 끌어냈어요. 알았어. 내가 불끈불끈해도 참는다 내가. 아이고 원래가 그냥. 아이고 이모. 알았다고. 아이고. 야 엄마. 아이고 엄마. 가요 얼른. 볼일 다 끝났죠? 저기 어머님들 다시는 이러지들 마세요. 뭐라고? 예, 그건 그래야죠. 아유 저 경찰 양반 신세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네, 그러세요들. 야! 엄마! 너 잘 생각해. 애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네 인생을. 그러죠. 충고 감사합니다. 엄마. 뭐라고? 애를 가졌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이고. 아주 억소리도 안 납디다. 그러니 은영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경찰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아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쇠고랑을 차고 들어갔는데도 아주 그냥 다 쥐어뜯고 싶은 걸 그냥 간신히 간신히 참았다고요. 아이고. 목욕 갔다 올게요. 왜? 네? 왜 눈치 보고 서 있다 올라가? 뭐 할 말이 있어? 저, 엄마한테 좀 다녀봐라. 네 어머님. 아이고 시집으로 온 건지 놀러를 온 건지. 이번에 가방 세 개다. 이거로 끝내자. 엄마, 이런 식이면 나 금방 부자 되겠네. 주식 같은데 돈 넣어두고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겠어. 하루가 지날수록 가방에 하나씩 들어가잖아. 이게 끝이야. 네가 이걸 안 받고 나나 우리 지영이를 계속 괴롭힌다고 해도 더 이상은 없다. 이게 전부고 이게 마지막이야. 민우를 어제 만났는데요.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 소송해봐야 네가 불리하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판결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내가 또 즐길 수도 있으니까. 뭘 즐겨? 네가 뭘? 지영이도 증인으로 소송 과정에 참여해야 될 테고. 너 이게 얼만 줄이나 알아? 전 그러시다면 엄마 성의를 봐서
이번엔 내가 받아가죠. 이걸로 끝인 거지? 어휴, 묵직하네. 이게 얼마나 되려나?